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9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 아주 중요하고 꼭 시험에 나오는데요. 건축협정에 인가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 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 여섯 가지 떠올려야 되죠. 그것도 여섯 가지 생각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건축협정을 맺은 그 구역에서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그 구역에 들어가는 건축물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여섯 가지 있다. 여섯 가지 딱 떠올랐는데 그 중에 기억에 세개 있죠. 건폐 규정, 대지 적용 규정, 대지 도로 규정. 이거 통합 적용합니다. 그리고 니은은 아니에요. 디귿 해당합니다. 리을 해당합니다. 미음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 미음. 여기에 여섯 가지 다 있죠? 이 여섯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통합 적용받기 위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그래서 4번, 3번. 자, 그 다음에 이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그 지구 단위 규모로 지정된 장소, 뭐 이렇게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그리고 뭐 전치죠, 주거환경 개선 구역, 이런 장소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전원 합의로 체결해야 된다. 이거 떠올려야 되고, 그걸 폐지하고자 할 때는 바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폐지인가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맞벽 건축을 하겠느라고 건축협정을 맺었다면 20년 지나야 폐지인가를 신청하더라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야 되죠. 자, 30번. 결합건축도 최근에 3년 전에 도입돼가지고 아주 중요해요. 꼭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번이 틀렸냐? 5번이 틀렸던 것이죠. 결합건축은 두 대지, 때로는 세 개의 대지에 무엇을 결합건축하는 겁니까? 용적률이죠. 그래서 결합건축, 결합해가지고 용종을 딱 써놔버렸어요. 그래, 두 대지의 용종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하는데, 그래, 결합건축을 하자 해서 협정 맺었던 그 대지수자들. 몇십 년이 지나야 폐지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주는가, 법적으로? 최소한도 30년은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것입니다. 5번 보면,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했다 체크. 폐지하는 경우는 협정 체결자의 전원의 동의하에 허가권자한테 협정 폐지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협정 체결 유지기한은 몇십 년으로 하는가? 30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40년 뒤였다. 그 정도를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30을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일반건축물 건축주의에 부과하는 이행강제, 이행강제 아주 중요한 파트죠. 건축법에서. 이행강제법은 우리 공법에서는요, 건축법하고 농지법에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약집에 동시에 비교해서 정리를 해놨죠. 자, 그래, 그걸 잘 봐두셔야 됐고, 여기는 바로 건축법상 문제죠. 이행강제법 틀린 건데, 1번, 2번 맞습니다. 3번도 맞아요. 4번이 틀렸죠. 4번 보시면,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다. 위반 건축주가 되죠. 이때 위반자인 주로 이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 안 받고 모 자가 A라는 사람이 자기 대지에다 건축을 했다 합시다. 3층 이상을. 그러면 바로 잡으러 옵니다. 건축법 위반자로서 검찰, 경찰에서 잡아다가 조사해서 법원에 따라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죠. 이때 판사는 우리 건축법 일각에서 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벌금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선체해서 한 3천만 원을 선고했다면 벌금 3천만 원 내야 됩니다. 만약 판사가 바로 징역을 선고했다면 감옥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징역이라든가 그 벌금은 우리 형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바로 형법을 적용해서 행정법 위반자에게 벌을 가는데 이걸 행정형벌을 합니다. 이런 행정형벌, 형벌은 일사부재료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의해서
위반자 한 번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부과를 못하고 한 번밖에 처벌 못합니다. 그래서 3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해서 나눴는데 허가 안 받고 A가 건축했다. 그래서 아까 형사처벌로서 징역을 갔다 왔다든가 벌금을 선고받아서 3천을 냈다. 그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요. 건축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가 A에게 너의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물이니까 바로 10월 31일까지 깨끗하게 원상 회복 조치하세요라고 철거 명령 내리죠. 그 철거 명령을 시정이라 하는데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법의 실효성 확보해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징역을 갔다 하더라도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는 별도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로 4번 들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 틀렸죠? 별도로 부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는데 주택법상 용어의 청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이 옳은 것이죠. 이 민영주택 뜻은 간단하죠.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주택이 아니주택. 주택 중에서도 군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에요. 그래서 3번 맞습니다. 군택을 제한 주택이다 맞죠. 그런데 1번, 2번, 4번, 5번 틀린 것이죠. 1번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인천왕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하죠. 이 수도권을 제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 그것도 써요. 자, 수도권을 수도권에다 줄 것이고 수도권은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85종부터 이하를 말합니다. 또 이 전 국토가 이렇게 수도권이 있고요. 수도권 외호지역 있죠. 수도권 외호지역 중 도시역 있죠. 그걸 도시역에다 또 줄 겁니다. 도시역도 무조건 85종부터 이하를 군택규모 주택이라 하죠. 그리고 이 수도권도 아닌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 도시역이 아닌 여기 읍면적. 읍면적에다 줄 것이십시오. 읍면적 여기다 줄 것이고 이 읍면적은 땅값 사니까 100종부터 이하까지를 군택규모 이하라 하죠. 그래서 그 읍면적을 포함하여 이게 틀렸죠. 읍면적에다 줄 것이고 100종부터야. 읍면적을 제하고 그래야 돼. 포함하여를 지워버리고 제하고 주거 용도로 쓰이는 면적 이걸 주거 전용면적이라는데 주거 전용면적이 단독택은 1호당 공동택 1세당 85종부터 대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포함하여가 틀렸습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바로 주거 전용면적 100종 대약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세대구형 공동주택 뜻 바로 셋째 줄에 포인트가 있죠.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해야 되죠. 있는이 틀렸죠. 없는.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형 생활택은 세가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이 도시형 생활트로 건설을 공급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주가 임의주로 분양가를 높게 정해서 팔아먹더라도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되냐. 세 가지. 도시형에다 건설할 것,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것,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해서 공급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죠. 그래서 4번 도시적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틀렸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했죠. 군택이 아니라 군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자,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건강 친화형 주택의 뜻인데요. 건강 친화형 주택이란 건강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이게 틀렸죠.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걸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말하죠. 그래서 틀렸다. 33번. 이 주택법상 세대금융 공동택의 설치 규정, 그때 포인트 잡았어요. 설치 규정. 이 세대금융 공동택은 기존 것을 세대금융 공동택 설치할 수 있고 신규로 이렇게 건설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건설 기준하고 설치 규정은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설치 기준이다. 법조문 내용인데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 놔야 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게 기억이 뭡니까?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에서 포함해 2세대 이하까지만 쪼개라고 했죠? 나번 통과하고, 다번, 세대분용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택 전체 세대수 얼마 이하로 해야 되냐? 10분의 1이죠.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냐? 3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34번 문제를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이죠. 2번 보시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거나, 확보하거나가 틀렸죠. 하거나가 아니고 하고 그래야 돼요. 동시효권입니다. 그래,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가지고 그 서류를 첨부해서 조합설 민가신청 시 내야 설립인가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남은 다 맞습니다. 자, 35번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국토교통부장에게 사업계획서를 받는 경우, 이 주택법상 단독택 30호 이상, 뭐 한옥은 50호 이상, 그리고 공동택은 30호 이상, 또 일정은 50세 이상, 대지는 1만 6대 이상,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 고시 떨어져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인 자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느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첫째, 국가가 한국토지등사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둘째, 330만 정부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에 여기서 나한테 승인받아라 라는 국장이 지정 고시 않죠. 그리고 또 국장이 뭐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지정 고시 안죠. 국장이 지정 고시 안죠.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가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런 국지공인 공공사업 시행자가 출자했던 비율이 총 비율, 총 출자 비율 대비 50% 초과해서 만들었던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이자도 국토교통부한테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35번에 국토교통부장에게 사업계획서를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1번, 2번, 3번, 4번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5번은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뭐 지방공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 그럴 때 그 사업을 하게 되는 대지 면적이요, 이렇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 사업장을 권하고 있는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는 대도시한테 승인을 받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사업장의 대지 면적이. 그러면
터,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36번. 이것도 꼭 시험에 나오죠. 주택법령상 사용금사 매도 청구인데 틀린 것. 자, 1번, 3번, 4번, 5번은 맞고요. 2번이 틀렸는데 이 주택의 소유자가 지금 그 주택단지 안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명이 이 사용금사 매도 청구 소송에 휘말리면 일 못하겠죠.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아오면 되는데 그때 대표자 선정할 때는 주택의 소유자 4분의 3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를 대표로 선정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해 왔다. 그러면 판결력은 바로 대표자 선출할 때, 선정할 때 찬성하지 않는 자까지 포함해서 주택의 소유자라면 1,000명 있다. 그때 1,000명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이거 아셔야 되죠. 2번 보죠.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를 선정하여 그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 효력이 있다. 맞죠? 그까지.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 2분의 3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틀렸죠.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나머지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전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지금 법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틀린 것. 2번이 중요하고 틀렸죠. 2번 보시면 사업주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시작 며칠 전에 미리 사전 방문을 실시해서 하자를 체크하도록 그 입주 예정자의 기회를 줘야 되냐. 30일 전까지 틀렸습니다. 30일 전까지 아니라 45일 전까지. 며칠 이상은 보장해야 되냐? 2일 이상. 그래서 바로 30을 45로 1일 동안이라 2일 이상.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중요하니까 좀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38번 주택법령상 사업취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 공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들은 아주 좀 싸게 공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게 되는 그 입주자들은 직접 들어가서 좀 살도록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 이건 문재인 대통령실에 그 규제에 도입했기 때문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에 이게 도입돼가지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래 이 수도권 중에서도 이게 수도권이다. 근데 여기가 공공택지다. 여기는 공공택지 아니다. 여기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았는데 분양가격이 인근에 주택 매매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좀 싸게 공급됐다 그러면 5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았는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 대비 80% 이상 100% 미만이다 그러면 3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여기 수도권 중 공공택지 아닌 택지에서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았다. 그때 공급가격이 주변의 매매가격 대비 80% 미만이다 그러면 3년 살아라. 와서 그리고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살아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이고요. 자, 39번 농지법상 내용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특히 여러분들 1번 2번 지문은 꼭 좀 봐두십시오. 농지 대장은 올해 8월 18일부터 우리 법에 정시로 도입돼서 시행되게 돼요. 농지원부는 폐지되고요. 농지 원보하고 농지 대장은 다릅니다. 이제 농지 대장은 바로 농지에 대하여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농업인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A가 농업이면 A라고 하는 농업인별로 작성한 게 아니고 바로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다 작성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2번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농지 취득 이용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 구, 읍면에 농지 위원을 둔다 곧 받으십시오. 농지위원회는 어디다 두냐? 시군면에.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5번. 자, 이행강제금 5번.
아까 우리 농지법에도 있고 건축법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농지법상 5번 지문을 통해서 농지법상 이행강령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작년에 이게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꼭 물어볼 것입니다. 보죠.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청사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협의정의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바로 이행강령을 부과하게 될 때 감정가격 개별공시가 감정가격이 그 농지 보니까 1억 개별 공시가 보니까 8천만 원. 그러면 두 가지 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이 1억이라는 감정가격이죠. 그것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이행강령을 매년 몇 회 반복 부과하느냐. 바로 2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 아니라 25로 상향 조정했죠. 그래서 1억짜리 있다 그러면 1억에 25%는 2억 5천을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 한 번 때리느냐? No. 그 농지 처분 명령이 이행될까지 매년 1회씩 이렇게 반복해서 부과가 되죠. 그래서 1년에 1회씩 반복 부과합니다.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회가 아니라 1회. 그러나 건축법상 이행강령 부과 횟수는요. 바로 1년에 2회에 포함해서 건축법입니다. 건축상 이행강령은 1년에 2회에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반복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건축법은 1년에 2회에 포함해서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농지법에서는 매년 1회씩 반복 부과한다. 이걸 꼭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에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주에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설 강의에 임하기 전에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이 강의를 인터넷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혼자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해설 강의 들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마치겠습니다.